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 TV 엘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115페이지 양가리본의 자본노동의 대체입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 추천합니다. 양가리본의 자본노동의 대체. 기술 변화의 두 번째 측면은 종종 자동화 또는 노동의 자본으로서의 대체와 관련이 있다. 기술 변화의 노동 수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 변화의 두 번째 측면은 작품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용 컴퓨터의 대량 생산을 비롯한 몇몇 사례들에서 문자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본 가격의 하락이다. 다른 기술 변화의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이 소형화처럼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가능하게 했던 경우에 발명은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인가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이 무한대의 가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가격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술의 가격이 어떠한 유한한 수치로 하락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동일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비용이 하락할 때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 가격의 하락에 대한 어떤 종류 노동의 교차 탄력성의 보호는 자본과 어떤 종류의 노동이 초대체 요소인가 또는 주보안 요소인가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특정 종류의 노동이 생산에서 자본을 대체한다면, 그리고 만약 자본 가격 하락의 규모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자본과 어떤 종류의 노동은 초대체 요소가 되며, 이 자동화는 이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예문 4.3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밀접한 대체 요소가 아닌 종류의 노동의 경우에는 규모의 요소가 커져서 또 생산 요소는 주 보완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화가 특정 종류의 노동 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정일 수도 또는 부일 수도 있다. 분명 126페이지에 분명히 자본과 주어진 어떤 종류의 노동이 초 대체 요소인가는 그 모두가 특정 산업과 생산 과정이 매우 특수한 여러 요소들에 좌우된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내용은 미숙련 노동과 자본이 몇몇 연구에 의해 생산 과정에서 주보완 관계로 확인된 숙련 노동과 자본보다 생산의 대체 관계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보완 관계인 생산 요소들은 주보완 요소여야만 되기 때문에 기술 변화는 미숙련 노동보다는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기술 변화가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세 가지 127페이지 점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생산에 있어서 대체 관계인 생산 요소들조차도 주보완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의 자본으로서의 대체는 일부 일자리를 없앨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규모가 때로는 동산업에서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전체 근로자에게 미숙련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만 100년 동안에 걸쳐 감소되었지만 이 감소 자체가 미숙련 노동 사이의 조대체성을 확인시키는 증거는 아니다.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개념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 또는 자본 가격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지칭한다. 즉 노동 수요 탄력성은 특정 시점에 노동 수요 곡선을 초점에 맞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제 고용 결과는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행태에 대해서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고용 수준의 단순한 관찰로부터의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대해서 또는 노동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보호 또는 크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